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케이 교육의 짬뽕 베트남어 강사 이수경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1강에 이어서 2강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는 베트남 사람과의 일상 대화 표현 함께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베트남 사람과의 일상 대화 표현은 베트남어로 깍자오 호이 항아이 이고요. 어느 나라를 가든 일상 대화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상 대화 표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어 기본 표현 중에서요. 이름, 국적, 안부 묻고 답하기와 축하, 부탁, 감사, 사과하기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숫자 표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의 기본 예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트남 기본 인사말 중에서요. 이름 묻고 답하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